안녕하세요. 원우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겨울에 몸을 만들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6시간이라는 시간과 도끼가 있다면 어떻게 나무를 잘라내실 건가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도끼의 날을 4시간을 가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 2시간을 도끼질을 한다면 보다 손쉽게 나무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몸을 만드는데 올겨울에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골프 연습을 함께 해주신다면 보다 쉽고 즐겁게 골프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골프 트레이닝 전문 선생님을 초대해서 같이 이번 겨울 훈련을 한번 레슨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짐올리기의 이금호 트레이너입니다. 저희 워너골프 김현우 프로님하고 같이 동계 동안 저희 골프 트레이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훈련을 하나요? 네, 저희가 총 5번에 걸쳐서 저희 운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시간은 상체의 가동성 을 확보하는 연습, 그리고 상체 회전에 이제 파워를 실어줄 수 있는 트레이닝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상체의 가동성이라면은 뭐 어떤 네. 가동성이 회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아요. 상체에서는 일단 등 근육이 아주 크게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네. 등 근육이 크게 좌우로 회전을 못 한다거나 손이 팔 위로 크게 못 올라가면 그렇죠. 이렇게 어깨의 가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몸의 기능들이 이제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이게 백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맞아요. 이제 백스윙을 했을 때 안 되시는 골퍼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백스윙일 때 몸이 잘 안 돌아가는 골퍼. 네. 자, 그러면은 가동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동작으로 저희가 이 광배근 길이 검사라는 동작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광배근 여기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네. 우리 팔의 윗부분 어깨의 약간 뒷면 쪽이에요. 이렇게 네. 지나가서 뒷면 부분 네. 아주 긴 위치 허리 옆쪽까지 아주 길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근육에 대해서 충분히 길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이 길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 광배라는 거는 역시나 백스윙하고 팔로우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상체의 좌우 회전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네. 팔을 백스윙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이런 편안한 느낌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스윙이 잘 안 올라가는 골퍼분들한테 굉장히 네,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광배근 길이 검사는 일단 네. 벽을 활용해서 해주시는데 네.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진 위치에 네. 발을 어깨 넓이로 한번 서주시고 네. 그 뒤에 엉덩이부터 어깨까지 상체를 밀착을 시키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릎은 편안하게 구부려서 그렇죠.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서 네. 아래 다리가 바닥과 수직이 네. 될 정도의 위치 네. 무릎은 90도에 가깝게 구부려준다 생각하시고 네. 자, 첫 번째 동작 일단은 허리 면을 벽에 밀착시켜 주세요. 네. 허리 라인에서 이 면이 뜨지 않게끔 네. 밀착 그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바닥과 네. 다시 평행한 상태 네. 자 이제 준비 동작은 다 되셨고요. 네.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이 상태에서 팔꿈치에 구부러짐 없이 허리가 뜨지 않게 네. 그리고 그대로 위로 만세 할 거예요. 네. 내 팔이 귀를 스칠 것처럼 만세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팔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팔이 벌어진다거나. 벌어지지 않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허리가 뜨지 않고 네. 이 조건을 모두 맞춰서 위로 만세 다시 돌아오실 거고 역시 프로님 같은 경우도 주먹이 엄지손가락 벽에 닿을 정도로 네. 등의 길이나 어깨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근데 보통은 한 이 정도 가실 거예요. 아마 그 아마추어 네. 골퍼분들 이만큼이나 팔이 벌어진다거나 그렇죠. 허리가 바로 뜬다거나 아니면 그 허리라는 건 요추 부분이 그렇죠. 여기 둥글게 말린다거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몸이 한계점이 빨리 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 혼이 이제 리버스 피봇이나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오버스윙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겠죠. 백스윙 때 여기서 이제 만드는 하체 무너짐 보상 네. 동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동작이 이제 테스트가 네. 됐다 안 된다 네. 그럼 이제부터 훈련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테스트가 안 됐는데 네. 이 테스트 과정을 직접 많이 겪는 것 자체도 네. 스트레칭이 될 거고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다음 단계에서는 움직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워밍업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운동 동작은 A프레임 스트레치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네. 네, 몸을 A자 모양으로 만드시면서 마치 네. 백스윙과 팔로우스로 쪽으로의 네. 움직임을 만들어 낼 거고요. 자, 발은 드라이버를 칠 것 같은 간격의 넓이.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상체를 숙이게 될 거고 왼쪽 팔을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서 팔꿈치와 주먹을 네. 무릎 안쪽에 그리고 넣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무릎 안쪽에 넣어주시고 네. 양 무릎은 안쪽으로 고정 단단히 조아주는 것처럼 힘을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오른손은 마치 공이 있는 위치에 떨어뜨려 주시고 네. 시선도 계속 고정. 네, 시선 고정이요? 시선을 네. 고정시켜 놓으시고 네. 자, 뱉어내는 호흡에 맞춰서 네. 어깨, 방금 우리가 스트레칭 시켰던 등을 최대한 펼칠 거야라는 느낌으로 한번 크게 올라가 봅니다. 이렇게 그렇죠. 올라갔을 때 자, 손끝과 양쪽 발끝의 모양이 네. 대문자 A 모양이 되게끔 네. 다시 돌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크게 활짝 펼쳐 주세요. 이때 어깨나 팔보다는 방금 스트레칭 시킨 몸통을 열어서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팔을 뒤로 젖히면 안 되고 네, 그렇죠. 여기서 이 몸통에 집중해서 회전을 말한다. 팔의 움직임보다는 몸통의 오픈이라고 네. 생각해 주시고 네. 이 발이 밀려도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발가락의 힘과 무릎을 안쪽으로 쪼아주는 허벅지 힘까지 같이 유지하시면서 네. 골반도 좌우로 틀어지지 않게끔 그렇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팔로우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에다가 주먹을 넣고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오픈 네. 시선을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는 네. 거죠? 시선은 정면을 네. 팔이 이렇게 놓고. 아래로 떨어져도 안 되고요. 네. 팔의 위치도 뭐 옆모습으로 보셨을 때 네. 수직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인가요? 그렇죠. 대부분 팔이 뒤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수직 상태에서 오픈시킬 수 있게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공을 한번 쳐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좀 충분히 된 건가요? 네, 몸이 스트레치? 조금 더 편안하게 힘을 쓸 수 있는 네. 구조로 바뀌셨을 거예요. 지금 이게 아침이라서 네, 느낌상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백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느낌상. 네, 그래서 확실히 우측의 어깨를 좀 열어준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이 흉추의 가동성이라고 하나요? 네. 이 부분이 훨씬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또 그러면 훈련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반복 횟수를 조금 더 하셨으면 아마 프로님도 움직임이 더 쉬웠을 거예요. 몇 번 정도 하나요? 한쪽에 우리가 10개씩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연습 전에 꼭 좌우로 이렇게 반복 훈련을 꼭 같이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운동은 제가 바닥에서 한번 운동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매트만 하나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트가 아니어도 좀 바닥이 딱딱하지 않은, 불편하지 않은 위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얼굴이 오게 하시고 네. 옆으로 누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이니까 이쪽으로 보여드려나요? 백스윙이니까 오른쪽을 오른팔이 오픈되는 이쪽으로 제가 놓을까요? 아, 네, 이쪽 방향으로 하셔서 네.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이쪽 매트의 끝면에 무릎과 발을 한번 맞춰주시고 네. 그리고 무릎은 마치 누워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은 이런 자세예요. 네. 자, 손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하체의 최대한 고정, 무릎부터 골반까지는 고정을 시킬 거고 근데 고개는 되게 불편한데 고개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뭐 작은 쿠션이나 이런 베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 움직임은 약 마치 우리 몸을 책을 펼치듯이 한번 몸을 활짝 오픈시켜 볼 건데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팔이나 어깨가 먼저 가는 느낌 말고 몸통을 네. 오픈시켜서 여기 날개뼈를 바닥에 누일 거야라는 느낌으로 네. 한번 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선도 같이 따라가시면서 상당히 뭔가 시원한 소리가 한번 들렸는데 네. 자, 다시 돌아오세요. 시선도 따라가는 거. 네, 시선도 따라가 주시는데 혹시라도 목이 아직 스트레칭이 안 되신 분들은 과감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50% 정도만 혹은 쿠션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좀 숨은 날숨으로 그렇죠.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네, 뱉어 주시면서. 네. 다시 들이마신 호흡에서 뱉어내면서 크게 넘겨 줍니다. 이거는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조금 더 날개뼈나 어깨가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쪽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네,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잠시 후에 여기 날개뼈와 어깨 뒷면이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크게 펼쳐봅니다. 시선도 자연스럽게 따라가 주시고. 그렇죠. 네. 상당히 이쪽도 소리가 계속 나는 거. 네, 그래도 상당히 지금 잘 넘어가고 있어요. 이쪽은 훨씬 부드러워요. 네. 이게 팔로우 쪽이라 그런지 왼쪽은 네. 되게 잘 되는데 확실히 맞아요. 백스윙 쪽은 어깨가 닿는 것 같은데 얘는. 오른손잡이들은 대부분 이쪽 팔로우 쪽의 움직임이 훨씬 네. 더 잘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왼쪽은 잘 회전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오른쪽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뭐 무릎이랑 골반을 가볍게 고정시켜 놨지만 네. 아마 이게 고정이 안 되신 분들은 계속 무릎이 열리거나 골반이 네.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거예요. 말이죠. 그렇죠.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킬 수 있는 골반을 고정. 포인트입니다. 고정하니까 안 다닌데요. 네. 아, 이거 쉽지 않네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그럼 세 번째 트레이닝인가요? 네. 첫 번째는 검사를 제외하고. 그렇죠. 네. 두 가지의 큰 스트레칭 동작들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는 그 움직임에다가 힘을 좀 추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밴드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뭐 선생님이 아무래도 자세가 네. 더 잘 나오니까 제가 한번 그럼 자세를 취할 거고 네. 푸르님 한번 이 튜빙의 끝부분 한번 잡아주실 건데요. 네. 자세는 무릎을 바닥에 낮춘 자세에서 할 건데 네. 혹시라도 하실 때 바닥이 딱딱한 경우에는 무릎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쿠션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이 불편하지 않은 위치를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드의 강도는 다 똑같나요? 밴드는 지금 총 뭐 한 5, 6단계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네. 제가 준비한 빨간색은 여성분들이 쓰기 편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주니어들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음 단계 뭐 브랜드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 여기 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기는 해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 이런 단계로 나눠 있는데 그 중에 2단계를 쓰고 있는 거고 네. 뭐 남자분들은 그 다음 파란색 단계 정도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네. 소재로 좀 개수를 많이 하는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괜찮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저항이 당연히 강하면 운동이 세게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리듬을 맞춰주고 반복 횟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좀 편안한 강도의 밴드를 맞아요.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가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하다가 안 하세요. 너무 강하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럼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런 무릎을 댄 하프 릴링 자세라는 동작에서 동작을 네. 취하게 될 거고 방금 우리가 회전시켰던 동작에 저항을 한번 줘볼게요. 양손으로 잡아서 정면 마치 정면 공이 있는 위치로 잡습니다. 네. 이때 이미 텐션이 좀 걸려져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내 자동으로 코어에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될 거고 자 역시 뱉어내는 호흡에 몸통을 회전 역시 팔 힘을 이용한 동작이 아닌 몸통의 회전으로 동작을 가져갑니다. 시선은 정면 잘 잡아주시고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백스윙에 네. 가깝다? 그렇죠. 네. 방향을 그대로 바꿔주면 우리는 또 팔로우스로 팔로우가 되는 거죠? 네, 동작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FM적인 자세를 보신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자세도 한번 이거를 이대로 그렇죠. 90도로 앞무릎은 90도, 뒷무릎은 역시 니은자 90도가 되게끔 해주시고요. 네. 근데 무릎이 아파요. 네. 선생님 하셨을 때 안 아팠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게 무릎이 네. 아파서 이제 쿠션 같은 거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전 여기서 할게요. 네, 저는 아픈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더 좋겠네요. 네. 네, 안 아프셨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앞에서 깍지를 껴서 앞에서 네, 네. 정면 내 몸통의 앞에 마치 네. 어깨와 손이 이런 네. 삼각형 A자 모양이 되게끔 해주시고 네. 시선 정면 고정 네. 그리고 제가 텐션을 좀 줄 건데 네. 이때 딸려오지 않게 아 버티는 그렇죠. 거죠? 배 힘주고 엉덩이도 힘주시고 근데 이게 이렇게 좁으면 또 쓰러지겠죠? 네 맞아요. 이게 완전 일자로 가면 인라인으로 네. 해서 그대로 우리는 어깨 넓이 네. 인라인이 아닌 11자 라인을 11자. 유지하면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중심 잡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네. 좀 옆으로 넓게 서도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조금 더 오픈시켜서 조금 여유로운 스탠스에서 운동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통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 힘을 잡아놓으시고 뱉어내는 둘. 호흡에 동작을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돌아주기 이게 네 이런 진짜, 경우들이죠. 네. 우리가 몸의 중심 결국 코어가 얼마나 단단히 잡혀있냐 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칭 시켜놓은
상체의 회전을 얼마나 많이 써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아, 이게 코어뿐만이 아니라 이 고관절하고 네. 이 부분에도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측근하고도 같이. 네, 나중에 우리가 체중 이동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서 안정성을 가진다 그러면 훨씬 잘 되실 거예요. 밸런스의 네, 어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 동작 횟수는 네. 저희가 한 뭐 12회씩 반복한다 생각하시고 역시 좌우로 꼭 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하체가 많이 흔들리시는 골퍼분들한테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하체 네, 고정하고 체중 이동이나 골반이 좌우로 빠지시는 스웨이나 슬라이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했는데 제가 볼을 몇 개만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좀 아까보다 확실히 처음보다는 훨씬 조금 시원해진 느낌, 백스윙 때 회전되는 느낌, 그리고 하체를 많이 고정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 백, 조금 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촬영이 아까 좀 허리에서 소리가 조금 많이 났었죠. 자, 다시 하나, 허리 회전. 아마 그 라운딩 가시기 전에 이런 훈련을 해주시고 가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전 중에 꼭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시면 아마 초반 홀부터 아주 편안한 움직임 나오실 수 있겠죠. 네, 네. 여러분들도 이게 백스윙이 아침 시간에 작아지면 생각보다 이제 슬라이스라든지 미스샷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뭐 기지개 피시고 이렇게 간단한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네. 시간에는 어떤 운동이 있나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로 뭐 이런 셋업 자세에서 등이 굽는 분들, 아 이렇게 등이 이렇게 C자로 그렇죠. 이렇게 굽는 분들, 네, 이런 뭐 C 포스처를 가진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자, 오늘 골프의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네, 이금호 트레이너였습니다.